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통학과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 할 거냐면은, 오늘의 제목 한번 볼까요? 원소들의 주기성. 이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어떤 거 배웠어요? 자, 이제 태양계가 탄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여러 또 원소들에 대해서, 여러 성분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았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뭘 배울 거냐면, 자, 이 원소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물질의 근원을 따져보면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럼 이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주기성이라고 하는 이 성질을 가지고 원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규칙 같은 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제 원소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이런 규칙성을 가지느냐? 이런 걸 알아야 뭘할수 있겠어요?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소들의 주기성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명칭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죠? 원소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근원이 되는 그런 기본 구성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물질을 원소라고 하더라. 그래서 원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 물질의 종류를 우리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이 원소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질들의 근원을 따져보면은 원소라고 하는 종류를 정할 수가 있느냐? 정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원소는 몇 종류가 되느냐? 약 110여 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소를 쪼개버리면 더 이상 그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뭘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성분,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다? 원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원소라는 거랑 자, 이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이두 개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봐야겠죠. 원소랑 원자가 무슨 차이냐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입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성분은 뭐고 입자는 뭐냐라는 거죠. 성분, 입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 방인데, 제 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 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제 방에는 뭐 옷도 있고요. 자, 옷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뭐 노트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펜도 있다고 합시다. 펜. 펜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책도 있다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자, 옷은 몇벌 있냐면 세벌 있어요, 세 벌. 옷은 세벌 있고, 옷은 세벌 있고, 그 다음 노트북은 한대 있어요, 한 대. 펜, 뭐, 일곱 자루. 카메라도 한 대가 있고,
책이 뭐 한 10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보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와 원자를 구별하는 건데, 자,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구성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원소라고 하는 건 성분인데, 성분은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류를 얘기해요. 종류. 성분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몇 종류가 있느냐. 입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개수를 이야기해요. 개수. 몇 개 있느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자,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개수. 개수는 몇 개가 있어요? 옷은 세 벌. 그러니까 세 개 있는 거고, 카메라는 하나, 책은 열, 노트북 하나, 그 다음에 펜 일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따지면 총 이제 몇 개가 있는 거냐면, 하나, 네 개, 열넷, 열다섯, 스물둘이죠. 22개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H2O 하면 뭐죠? H2O 이렇게 쓰면 물 분자잖아요. 물 분자. 산화이스소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배운 대로 물 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거는 분자 하나죠. 분자 하나인데, 이 분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예요? 원소. 원소라고 하는 건 종류니까 몇 종류가 있어요? 수소, 원자와 수소와 산소. 자, 수소와 산소. 자, 몇 종류 되어 있어요?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두 종류로 되어 있더라. 두 종류로 되어 있더라. 근데, 자, 그럼 개수는 몇 개예요? 개수. 수소, 원자 두 개가 있고요. 산소는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산소, 원자는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소는 몇 종류고? 두 종류고. 원자의 개수는 총 몇 개다? 세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와 원자는 성분과 입자, 그래서 종류와 개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원소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발견이 되었느냐? 옛날 옛적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 하나 해본다면,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나 해본다면, 중학교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옛날 옛적에 이 세상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은 무엇일까?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탈레스라는 아저씨께서, 탈레스 이름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그 탈레스 아저씨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마 이 세상의 근원은 다 뭐일 것이다? 물일 것이다. 또 누구 다른 학자는 뭐 불일 것이다. 아니다, 뭐 공기일 것이다. 그렇게 막 싸우다가 그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 싸우지 말고 한 네 종류 정도로 있을 거야. 그래서 물, 불, 공기, 그리고 흙,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원소설이고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을 시킨 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뭘 한다? 이 네 가지 원소가 얼마의 비율로 또 어떻게 성질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쯤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학자가 또 뭔 얘기를 했냐면, 그래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 쪼개다 보면은 어떻게 될 거야? 뭐 어떤 하나의 입자가 있지 않겠어? 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 뒤에 이제 고대 시대를 지나서 중세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기본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기본 물질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연구 가운데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돌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돌턴이 등장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뭘 얘기해요? 원자설을 이야기를 하죠. 원자설. 그래서 원자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었어요? 원자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이다. 그리고 또 이 원자는 뭐하다? 같은 종류의 원자라면 크기와 질량이 같을 것이고 다른 종류의 원자라면 크기와 질량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원자는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입자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자들은 서로 모여서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게 그 돌턴의 원자설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어라던가 보일이라던가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원소라는 것이 존재해 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했죠. 그런 찰나 이제 이 원소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자 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볼까 해요. 너무 예시를 드느라 공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지우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 원소가 이제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같은 종류의 원소끼리 모여가지고 또 물질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물질이 있지만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원소에 대한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주요한 이런 과학자들의 이름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좀 이제 봤으면 하는 과학자 누구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인데 이 데베라이너는 뭘 이야기했냐면 데베라이너는 이 사람은 이제 세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세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쌍 원소설이 뭐냐면 세쌍 원소설 이름 그대로 이제 어때요? 세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세 개의 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쌍둥이 이야기하죠. 세쌍둥이. 자, 세쌍둥이는 몇 명이에요? 세 명이죠. 세쌍둥이 세 명. 뭐 옛날에 어디였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나요? 슈돌? 거기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세쌍둥이였죠. 그래서 이제 세 개. 세 개의 원소라고 하는 건데 원소가 세 개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있더라? 세 개의 짝이 있더라. 세 개의 짝이 무슨 말이냐? 원소 중에서 세 개의 원소가 뭐하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원소가 세 가지씩 이렇게 그룹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묶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 이 세 개가 뭉쳐가지고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묶음들이 있더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뭐 베릴륨 마그네슘 그다음에 칼슘 이렇게 세 개를 묶게 되면 세 개를 묶게 되었을 때 이 세 개가 뭐하다? 성질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개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 뭐 셋 다 금속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특성들 뭐 광택이고 등등등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쌍을 몇 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몇 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데베라이너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런 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그런 물론 이제 지지를 받긴 받았겠죠. 뭐 그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 원소는 많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묶을 수 있는 것도 그냥 한정적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시간이 좀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원소의 종류를 밝혀내는 데는 굉장히 좀 공헌을 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두 번째는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주요 학자, 두 번째 학자는 이제 누가 있냐면 뉴렌즈라는 사람,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뉴렌즈는 어떤 걸 주장을 했냐면 옥타브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돼요. 옥타브설. 우리 옥타브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음악이 떠오르죠. 뭐 너 노래 얼마 잘 부르냐라고. 너 예를 들어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옥타브는 어떻게 되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다음에 다시 여덟 번째에 뭐가 등장해요? 다시 도가 등장을 하죠. 이러듯이 원소들도 무슨 특성이 있더라? 여덟 번째마다 뭐가 반복이 되더라? 주기성을 가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기성을 가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뉴렌즈가 여러 이제 원소들을 모아가지고 종류를 이제 따져보니까 뭐 데베라이너의 세상 원소들도 참고를 했겠죠.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비슷한 뭐가 나타나더라, 비슷한 성질이 반복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뭘 띠더라, 규칙을 띠게 되는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또 이게 반복이 되고 또 여러 원소에 나열을 해보면 또 그 다음 원소 나열을 했을 때 또 비슷한 성질이 반복이 되더라 라는 거죠. 쭉 나열하고 보니까 여덟 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등장을 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를 놓고 일곱 번째까지 놓은 이후에 여덟 번째 보니까 또 비슷한 성질이 반복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뉴렌즈는 원소들을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나타내었는데 뉴렌즈도 이제 정리를 했지만 이때는 한계성이 뭐가 있었느냐, 이 시대에는 뭐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냐면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비활성 기체라면 어떤 게 있죠? 뭐 헬륨도 있겠고 뭐 네온, 아르곤 이런 거 있죠? 이런 기체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좀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했나 봐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오래전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발견되지 않고 이런 주기성을 띠더라. 여기에 이제 한 자리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리가 이제 비활성 기체의 자리가 되는데 아니 이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발견되진 않았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덟 번째마다 그 주기가 반복이 되는 옥타브설이 주장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뭐 시험에서 뭐 뉴렌즈 뭐 옥타브설 주장한 뭐 학자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주기성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연구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만 이제 캐치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 이런 학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주장된 상태에서 이 원소들의 주기성이 발견이 되었더라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사람은 누구냐면 맨델레예프라는 사람이에요. 멘델레예프. 자 멘델레예프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주기율표를 제안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많은 원소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멘델레예프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주기율표를 제안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 물리량이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나열을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기준을 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뭐 있어요?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예요? 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틀린 표현이긴 하지만 원래는
뭐 킬로그램 줌이라고 하든가 뭐 몇 뉴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무게랑 질량은 다른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무게랑 질량 값을 이제 혼동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몇 킬로그램이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물질은 다 뭘 갖고 있냐?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 값을 가지고 있죠. 질량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질량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그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입자들의 각각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질량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원자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려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이 질량 값을 어떻게 했느냐? 상대적인 값으로. 뭐, 너는 실제적으로는 질량이 얼마인데 너무 값이 작으니까 비교를 위해서 널 좀 값을 좀 점프해 줄게. 그래서 상대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의 질량의 상대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자량의 질량의 상대 값. 그 다음에 질량. 그래서 질량 상대 값.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영상을 찍으려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코로나 아니에요. 아, 요즘 코로나 민감해가지고 네, 아무튼 질량 상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몇 개 예시만 좀 들어드릴게요. 몇 개 예시만 들어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자량을 보통 얼마 정도로 잡냐면 1 정도로 잡고요. 헬륨은 4 정도로 잡고요. 헬륨은 4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뭐 있죠? 탄소는 12, 뭐 질소는 14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이건 다 한 개 값일 때 원자 하나 있을 때의 상대 값이에요. 수소 하나는 헬륨 4개랑 같고 헬륨 3개는 탄소 1개랑 같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소 12개 있으면은 탄소 하나 있는 거랑 뭐하다? 질량값이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팔절에 놓게 되면 윗접시절에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이제 수평을 이루겠죠? 그래서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뭐 외우실 때도 있고 외워서 정리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어렵진 않아요. 뭐 모든 원소들의 뭐 이 질량값을 아니 뭐냐 원자량값을 뭐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좀 어렵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험지에 다 나와요. 왜냐면 요건 이제 가장 기본 값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소수점까지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유값을 다 이제 줬습니다. 근데 그 고유값을 하냐면 뭐 수소 같은 경우는 뭐 1.0079 아니면 뭐 1.008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지금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화학할 때는 되게 좀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뭐 득은 될 겁니다. 알아서 손해볼 건 없죠. 아무튼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맨델레예프의 이 주기율표 제한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주기율표에 많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또한 맨델레예프가 이 주기율표를 제안을 하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 어떻게 했냐면 발견되지 않은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빈 공간으로 뒀는데 자, 이 빈 공간으로 뒀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뭐 있을 것이다.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발견이 된다면 아마 요 정도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둔 게 있습니다. 예측을 해뒀어요.
그래서 빈 공간을 남겨두고 그 사이에 중간 값을 뒀어요. 수학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A, B, C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A 플러스 C는 뭐 2B다. 뭐 이런 거 성립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자 A와 C가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B값은 뭘 해볼 수 있다? 추정해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맨델레프는 요거 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저마늄 G 저마늄 이 저마늄을 보통 이제 목욕탕 가게 되면은 요즘엔 좀 잘 안 붙어있긴 한데 가끔 목욕탕 가면 이제 뭐가 붙어있냐면 현수막에 뭐라고 하지? 그 뭐 몸의 건강을 뭐 살려주는 뭐 게르마늄 뭐 팔찌? 뭐 게르마늄이 함유된 뭐 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동안 이제 뭐 음이온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이 여기서 나오는 게르마늄이 이제 저마늄이죠. 저마늄.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중간값을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B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당시에 이제 저마늄은 발견이 안 됐는데 저마늄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제 에카실리콘이라고 해서 에카실리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저마늄이 발견된 이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뭐 물리량 자체가 뭐 크게 차이는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네, 맨델레프는 이 원자량수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얘랑 얘 칼륨이랑 아르곤 요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은 원자량 순으로 놨더니 자 지금 현재는 칼륨이 몇 번이냐면 19번이고요 아르곤이 18번입니다 지금 현재 주기표상이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원자량은 누가 더 높냐면 아르곤이 조금 더 높습니다. 평균 원자량 아르곤이 좀 무거운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기율표상에 보면 아르곤이 밑으로 갔고 칼륨이 위로 갔거든요. 근데 그 주기율을 따져보니까 뭐하더라 전혀 이 친구들이랑 성질이 맞지 않는 애들이 막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애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시도는 좋았으나 이런 문제점들을 살포시 안고 있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도는 되게 좋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업적이긴 하죠.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그 예측값까지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주기율표를 완성한 그런 업적을 남긴 게 맨델레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게 지금 현대의 주기율표와 비슷한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제안했냐면 모즐리가 제안을 했죠. 모즐리. 자, 모즐리가 제안을 했는데 자, 모즐리는 현대의 주기율표와 매우 유사한 주기율표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즐리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그러면 주기율표를 제안을 했냐면 맨델레프는 원자량 순이었죠. 여기는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주기율표를 제안했는데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대요. 원래 원자번호 순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맨델레프는 원자번호 순으로 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어요. 원자번호 순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즐리는 원자번호 순으로 했는데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원자번호라는 거는 어떻게 매겨져요? 원자번호 어떻게 매겨져요? 자, 원자번호 어떻게 매겨집니까? 원자번호는 뭘로 매겨지는 거냐면 양성자의 수로 매겨집니다. 양성자의 수로 매겨지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온 게 뭐냐면 중성원자의 전자수가 따라옵니다. 중성원자의 전자수가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고
더 깊이 간다면 이제 이거는 뭘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아직 이제 이 주기성을 왜 가지는 거냐 라고 할 때 이 주기성을 가지는 거는 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이 개념에 의해서 이 주기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 좀 더 명확히 하자면은 나중에 이제 오비탈 이런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양자수와 뭐 부양자수 뭐 이런 거 배울 텐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성질에 따라서 요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값 때문에 이 주기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즐리가 뭐 이 당시에 뭐 여기까지는 모두 다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더라. 왜냐면 이 원자과 전자가 이제 일치하게 됐거든요. 일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원자과 전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물론 중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뭐의 이름으로? 최외각 전자수라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 요거 중학교 때 이제 원소 정리하면서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원소의 이런 구조 하면서 이제 가운데 원자 핵 있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형들을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그 당시에는 그냥 냅다 외웠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모즐리는 이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했는데 그럼 이제 양성자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양성자수를 어떻게 밝혔느냐 액상 싸서 뿅 싸봤더니 양성 몇 개인지 이렇게 뿅 하고 나왔습니다. 뭐 뒤에 가서 나중에 이 구조들 이제 보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겠지만 이제 모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방사선 촬영해가지고 요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양성자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원자번호를 매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정리를 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모듈리의 주기율표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율표를 보시겠지만 뭐 이제 간편화시켜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된 게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셨죠? 수엘, 리베, 봉탄, 질산, 플레나마, 알교인, 황, 칼칼 외우셨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왜 우리가 20번까지 외울 수 있었는지 왜 우리는 21번부터는 잘 외우지 않는 것인지 왜냐면 그 21번부터 성질이 좀 바뀌거든요. 금속원소들이 딱 들어가는데 이게 좀 이제 그 전과는 살짝 다릅니다. 전이온소라고 하는 것들이 끼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 헷갈리니까 중학교 때는 20번까지만 외워라 라고 했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도 20번 내외에서 결정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일렬로 쭉 외웠다면 이제 세로로 보는 방법도 이제 볼 거예요. 뭘 통해서? 주기율표라는 걸 통해서. 그럼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도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주기율표 그려보고 그럼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